노후계획도시 이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예, 본격화되고 있는데 뭐 여기 이제 평촌 얘기를 이따 좀 할 텐데 평촌에 1만 8천 가구 정도가 추가 공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30일부터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뭐 주민 공람들이 일어났는데 뭐 이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외적으로도 부산을 비롯해서 경기 지역에도 9개 노후계획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수입이 착수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9개 노후계획 도시 이런 것들의 정비계획 수립이 착수되면서 한국의 도시 재정비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은 평촌 신도시를 비롯해서 뭐 그 다양한 지역들, 뭐 주민 공람들 시작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점을 갖고 맞추고 있고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 내용 보면 그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계획 9개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9월 14일이죠. 노후 계획 도시 기본 방침에 대해서 안을 내놨는데 1기 신도시 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노후 계획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부산을 비롯해서 수원이나 용인, 안산 뭐 요런 지역들이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 사이에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보면은 해운대 1, 2지구, 그다음에 화면 금곡지구, 만덕 만덕 2지구, 다대 1부터 1, 2, 3, 4, 5지구, 그다음에 모라 모라 2지구 이런 곳이 이제 지방권의 이제 제2의 도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부산 지역들, 뭐 요 지역들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수원 같은 경우 수원 영통지구. 수원 영통지구가 있고요. 또 용인에는 그 용인 수지, 용인 수지지구, 그다음 기흥 구갈지구 이런 지구들, 수지 구갈 여기도 좀 오래된 그런 지역들이죠. 안선에 반월산단 배우 그 지역 주변에 이제 주택들 오래된 주택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그런 분포도를 갖고 있는데 많은 뭐. 주택들이 상당 부분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인천 연수지구나 그 대전 둔산지구 뭐 이런 지역들도 2024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이제 해서 착수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하고 대구 같은 경우도 협의체를 참석해서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뭐 구체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하게 재개발 넘어서 요 지역들을 보면은 그 주거하고 이제 또 상업, 환경, 뭐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게 되겠죠. 주거 환경들. 그리고 이 지역들이 뭐 좀 노후가 되면서 좀 그 지역의 경쟁력을 많이 잃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80년도, 90년대 초반. 이렇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된 지역의 경쟁력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오래된 지역들은 다시 또 재정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요 지역들이다. 이 지역 외에도 인천, 그리고 대전, 그다음 서울, 대구도 앞으로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본계획 수립된 곳들의 노후신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수원, 용인, 안산, 안산, 그다음에 인천, 대전 요 지역들, 그다음 대구, 부산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이제 목표를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기능을 개선을 하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능도 좀 옮기고 또 오래된 주택들 뭐 이런 데 주택 공급의 목표를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국토부도 지원을 합니다. 협의체 통해서 찾아간다. 뭐 간담회를 찾아가고 선도지구 지정 및 공모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단계마다 국토부가 좀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맞춤형 자문들을 하겠죠. 거기 뭐 사정도 보겠고 또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선도지구를 뭐 이제 정하겠죠. 그래서 그 선도지구를 정해가지고 속도를 어떻게 낼지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하겠죠. 공모도 하겠고요. 뭐 이제 어떤 선도지구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동의율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되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그 방향들 설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구독자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게 서울하고 인접한 이 평촌 같은 경우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더라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평촌 신도시에 대해서 뭐 이런 그 어떤 비전,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존 용적률을 그 330%, 뭐 평촌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한204% 정도 되는데, 기준 용적률을 좀 이제 상향하는 그런 상향들. 그러면 204에서 330까지 올린다면은 그 연면적이 넓어지니까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한 18,000여 가구 정도가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왜요 지역들을 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는 도시의 변화, 그다음 공급할 때 도시 환경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미관도 좀 바꿔야 되고 또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주택들하고 상업시설들 뭐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새 집에 살고 또 상업 기능들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또 돈도 벌고 소비도 하고 그런 형상들이 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상업시설하고 서비스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생활 환경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향후 전망들을 보면은 이제 기본 계획들하고 선도지구 공모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 뭐 맞춤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들을 얼마나 그 맞춤적으로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 변화에 대한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할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계획 도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겠죠. 너무 지역적으로 쇠퇴한 지역들이 많고, 쇠퇴하다 보니까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거의 질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그 인근의 새그 신도시로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 같은 경우도, 뭐그 지역이 제2의 도시이긴 한데, 새 아파트나 새 주택들이 없다 보니까 뭐 김해 쪽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도시의 그 변화들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생명체처럼 우리가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고 옷과 어떤 음식 뭐 이런 차량 뭐 이런 것들도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소비를 하고 바꾸고 이러는 것처럼 도시라는 지역들도 그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지 거기에서 소비도 하고 거기에서 정주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될수 있는 그 그런 시기가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해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